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ダイオンさん、はい、あ、ね、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ダイオンです。チェオちゃん行きます。あ、最初のチェコラッパチェコ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7、4、ちょっと1点もあるけど、저게지역지를다해주자저다해저게저게섬이 죽잖아요. 아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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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많아요. 안 틀리던 걸 틀리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콘서트 이후로 하는 건 오랜만이니까 연습 때 안 틀렸던 것도 막 틀리고 잘하겠다. 거예요. 잘할 거예요. 저희 다 잘하니까 무대에서 안 틀리길 바라면서 열심히 런스로 리허설 해야죠. 안 배래. 너무 업히지 않았어? 아니 지금 모니터 체크하러 내가 TV를 들었어. 지금 조금 지금 맞는 거 같아. 아 그래? 근데 거기가 어차피 그러니까 아예 안 되나?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투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 브랜뉴걸 뮤비 같은 것도 이제 투어 오신 분들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스페셜로. 그래서 그런 어디서 다른 데서 못 보고 이번 투어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특별할 거예요. 야, 또 아쉽다. 쇼케이스 투어 데스. 혼토니 도키도키 와크와크 초토 심파이 데모 시아와세 아리마스. 라이브 때 항상 첫 번째 공연할 때는 뭔가 긴장하고 불안할 때가 있지만 근데 이제는 조금씩 뭔가 더 편안하게 원스들이랑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오츠나베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한국에도 저희가 찾아냈어요, 대창나베 그를 파는 가게를. 왜냐면 한국에는 대창나베를 흔하게 팔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가게에서 그걸 파는 걸 해서 멤버들이 시켜먹고 근데 뺏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야식 먹을 때 진짜 거의 매번 시켜먹었던 것 같은데 그걸 진짜 일본에 와서 진짜 오리지널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私たちのためにこう全部や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どね。かわいい。これ9人分やるってなったらすっごい大変なの。韓国のスケジュールも全部一緒にし、日本のスケジュールもまた後で全部やる。いつもいつも私たちの服かわいく作ってくれて、一緒に苦労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몰라요. 얼마인지. 많이 살 거예요. 원래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칠리 토마토 라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게 진짜 맛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배고프진 않으니까 그러면 얘 여기 넣는 거 맞나? 아 이게 번호가 있어 귀여워. 저는 2번, 3번, 4번, 5번을 먹겠습니다. 크림 팬? 이게 무슨 맛의 빵일까요? 어쨌든 2, 3, 4, 5를 합하면은 220, 330 330, 440이니까 500으로 먹을 수 있겠네. 이거 꽤 괜찮은 동생이네. 뭐 어떻게 누르는 거야? 2 5 안돼! 잠시만 왜? 다시 해야 돼요? 잠시만요. 100 100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10이죠? 10을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3번! 그리고 좀 번거롭긴 하지만 어렵진 않네요. 나와! 나와라! 자 이제 세 번째 까까 100 다시 다들 나처럼 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4번 1000원 정도인 거죠? 이거 하나에 100엔이면 아, 네 마지막 아 이게 총 170엔이 남았는데 써볼까요? 자 마지막 까까를 다시 5번 쉽네
뽑았습니다. 과자 쇼핑 끝. 감사합니다. 안녕. 빨리 먹고 싶어. 흐름이 끊기면 안 돼, 먹는 거에. 그래, 안 그래. 토스트 먹고 싶다. 이게 시간 좀 더 늘리면. 우와, 치즈도 있어. 치즈. 나이스 초이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는 팥이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나? 아, 빨리 먹고 싶어! 하얗고 파베 맛? 캔디 캔디 파파 허니 허니 나의 가오니 그거 같은데? 진짜 그 진짜 예쁘다 한콩을 바르겠습니다. 네, 살찌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도 열심히 공연을 하기 위해 다른 것부터 그냥 다 먹었습니다. 자, 네, 그럼 이키마샤! 안녕! 저번에 아직 멀었어. 아 진짜? 여기다 하고 있어요. 가방에 돈 주시나요? 시급 얼마인가요? 시급이요? 네? 시급 채영이한테 받아볼게요. 채영이 거니까. 아 이거 채영이 거구나. 시급. 특별 제작. 생각이 자꾸 나요, 이게. 답답해서 막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끝을 내고 보는 서글프. 너무 마음이 걸려요, 이렇게. 끝내지 못해. 채영이 옷에 꽃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3분 안에. 할 수 있어? 자, 1분 뒤 움직일게요! 그래도 밤새는 거 아니야? 예쁘다, 쨍이. 쨍이 그 캐릭터 그려야 돼. 여기. 아, 나 해골 만들어주고 싶었어, 채영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1분, 2분, 3분. 2분! 히로시마노 원스노 미나상 스구 아타시타치가 이키마스 타노시 쿠다사이 마지데 아사짜데 미츠메르 다케데 나니보다 기나이다 사토시 데츠노 나마에 요비스테 베이베 신이아우 진짜 무대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다는 거는 한국어 응원법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했으면 저희 그거를 다 외우고 기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토끼 산화장과 아 이거 먹고 싶어 뽀뽀했어요 저 이러고 계속 공연했대요 먹고 싶어요 안녕 끝이에요 이조 됐어 미나상 오키나 코에데 가 아타시 노 코코로 치치 니는 있나요 유정현 모모짱 산화짱 입니다. 와 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이다 눈. 今回のショーケースでキャンディーパップのパフォーマンスも今回初めてバンズの方々の前で披露させていただくのでそこが一番見どころだと思います。地元っていう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私が小学校の時にこのグランキューブの舞台でバレエを踊ったことがあってコンクールの時にすごいちょっと思い入れのある場所なのでなんか懐かしいなと思いながらリハーサルしてましたあ、コンクールやったね学生時代の友達来てくれるとということなので楽しみにしてもう韓国行く前に会ってほとんど会ってない友達がほとんどなので今回ツアー通して会える友達いるので楽しみですやっぱりみんなやっぱ初めてこうやって生でライブを見るっていうのは初めてっていう子も多いので楽しめるようなちょっとかっこいい姿を見せたいなと思います또 고기 먹었어요 고기 일본에서는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되게 편하게 좀 마스크 하나만 쓰고 그냥 날씨도 추우니까 감기 걸린 줄 알겠지 하고 막 다녔는데 되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사카 그 도톤보리에 저희 노래 막 나오고 뮤직비디오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좀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유성이 우와 처음 해봐요 만드신 건가 여기서? 뭘 먹어야 맛있어요? 아 무슨 냄새인지 알겠다 예 맛있겠다
오사카 오면 떡볶이 꼭 먹으라 그래. 이제 먹었네. 오빠たちがしてる V を見てたら横になんか字が見えたから見てみたらマネージャーおっぱの難しい難しいメール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 現実。 今の私たちの V の状況です。 さっきまで絶対3人おったのになぜか急に1人になって。 쯔야! 8년 정도 됐어. 아, 이게 안 되는데. 엄마 유학가 入ってきたら 갑자기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응! 이사야. 진짜 아이러가 뭐야? 뜨거울 것 같은데. 조심해. 안 돼. 뜨거워.今から東京に行きます。大阪から東京に行きます。新幹線、イエーイ。新幹線で、ご飯を食べます。じゃじゃーん。 今日のご飯はとんかつ。違うやん。あ、とんかつじゃない。とんかつか。じゃじゃーん。エビフライとんかつのお弁当です。イエーイ。さっきは肉まんと、ミンチカツを食べました。でも食べます。いただきます。エビフライ。トンカツ。 新幹線を初めてみんなで、TWICEのメンバーみんなで乗ったんですけど、もう多分3、4回は新幹線に乗りました。3回ぐらい乗りました。まあこんなに新幹線もメンバーたち泊まれることはないと思うので、楽しんでます。 日本の街、まあでもこうやって日本トワイスとして日本でこうやって長い間滞在するのは初めてで、すごい新鮮です。ホテルもいろいろなホテルに行くことができて、楽しいです。いろんな地域のワンスにも会うことができて。
하나, 둘, 셋, 짤, 짤, 짤라! 감사합니다. 하지만 녹한 내가 날이 좀 비리 섬미시키 먹지 가고 싶다 It's a moment smiling Summer homie I'm a selfie 이 밤은 다 見てはるっていうか、すごい、やってて、こっちがいいようになりました。どうも、クッケやっちゃうのじゃん、いけ。本当に感動しました。全然。ワンスの皆さんのおかげで、盛り上がって最後まで行きました。楽しかったです。はい、ワンスの皆さん、声が本当に大きいです。それで、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感動しました。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8번의 공연을 통해서 이제 투어를 많이 마쳤는데 뭔가 일본어를 좀 더 배워서 나중에는 진짜 더 큰 공연장에서 많은 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뭔가 맨 마지막 공연이 또 지영이 생일이니까 되게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また会いましょう。